주차장에 알박기 하는 캠핑 차량들을 7월부터는 법으로 견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차장 곳곳에 장기 주차 중인 캠핑카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옆칸으로 자리만 옮겨도 단속할 수 없는 허점을 노린 경우도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공영 주차장에 덮개를 씌운 캠핑용 차량들이 서 있습니다. 주차장 절반 가까이가 이들 차량 차지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듯 바퀴 곳곳에 거미줄이 쳐 있습니다. 문제부터인지 몰라도 한참 된걸 알아요. 외관상도 안 좋고 차도 못 대고 이렇게 씌워주는 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장기 주차 금지를 날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캠핑용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다른 공영 주차장도 마찬가지. 캠핑용 차량들이 주차장을 점령했습니다. 차량에 쌓인 먼지가 수북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에서도 주차하고 좁다 쓰고 사고 날 정도. 지난 7월 10일 지자체가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두 달이 넘었지만 견인 조치를 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한 달 이상 장기 주차했다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견인한 차량들을 갖다 놓을 장소도 문제입니다. 일부 캠핑카 이용자들의 꼼수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차장에서 매달 주차면만 옮겨 다니는 겁니다. 똑같은 공간이지만 결과적으로 얘가 이동을 한 거잖아요. 고정 주차가 아니다 보니까 얘는 또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곳곳 허점 속에 주차장 알박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